8시 45분 예상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다낭은 볼거리가 되게 많은 곳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다낭에서 한강이 보이는 곳에 사는 꿈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다낭의 한강입니다. 여기는 밤의 모습인데 밤이 되면 다낭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건물들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매고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사람 없습니다. 한국분들 어마어마하게 전부 다 한국말 들립니다. 일심포기가 만원. 안녕하세요. 매직이 있어요? 네. How long have they stay here? I don't know exactly. 10 days or 7 days. Internet local phone 7 dollars. What is difference? This is 하루에 4기가. 4기가. 이거 하루에 3기가. 이거 베트남 전화돼요. 베트남 전화 안 돼요. 베트남 전화되고 하루에 4기가. 기가. 한국 돈도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닥 빠르지는 않지만은 뭐 임금 사용만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만원 내면은 한국 돈 만원 내면 그냥 유심이 됩니다. 자리 잡아서 우리 친구 10일간 된답니다. 비나폰으로 했는데 전화도 된다는데 우리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유심을 했잖아. 네. 한국 돈 만원이래. 말다 했어. 전화 된대. 전화 되는데 전화번호가 안 나오고 전화번호 주자. 내 번호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확인해 봤어.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설정에 들어가면은 휴대폰 전화번호 있잖아. 네. 속속 누르면은 이게 상세 정보 들어가. 전화번호 알 수 없으면 already you say I just wanna asking you. Okay, understanding. I was calling is this is the have a number. So I wanna checking the this here. And they cannot find the number. Yeah. Number? You want to your phone number? Yeah. Yeah. A number. Okay. 됐어요? 전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굳이 한국에서 로밍할 필요 없겠네 비싸게. 그게 궁금했거든. 쟤도 다 보내는데 백팩을 한 거야 또 뭐? 아니 캐리어도 다 보냈는데 백팩만 검사 이 뭐야 이거. 여기서 시내 가는 방법이 몰라 기억이 안 나. 하도 이쪽 저쪽 담배 피운다. 역시 담배 피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네. 사람 되게 많은데 이렇게 가까이 있네. 베트남 진짜 이래서 좋아. 약간 무질서. 다낭 날씨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안 덥습니다. 땡볕에 나가면 더워서 죽을 수 있고 그늘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액상 담배는 비행기를 타면 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잔뜩 놓았는데 빈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초를 피웠는데 입이 텁텁해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제 완전 액상화 됐습니다. 다 얘기를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건 너무하지 않나? 가격이 225,205원인데 28,000원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프리 해피 찬스라도 바로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또 다른 말 나올 거야. 모든 객실 보기. 객실 들어가면서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디럭스 트윈룸 오케이. 디럭스 트윈룸인데 오늘 예약 올 거거든. 28,150 원래 22만 노트 이게 막 아침 안 주는데 괜찮아? 상관없어요. 나가서 먹는 게 더 좋아. 그래? 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하루 예약하자. 네. 가지고 예약보다 내가 세일 이거 해가지고 31,000원으로 예약을 했으니까 일단 가보자. 가가지고 괜찮으면은 고가격으로 계속 연장해 달라 그러고. 네. 근데 요즘에는 괜찮을 거라고 믿어. How much? How much? 미터기. 미터기? 진짜지? 누텐이 하도 많이 당해갖고 진짜. 요거 좀 비싸. 요거 좀 큰 거라 가지고 좀 비싼데
chiến đại bắc mới đã.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리아 그랜드 호텔. Okay, I see. Around. You know? 내릴게 쑥스러움이야. 그리고 제일 넓은 화가. 지금 현재 베트남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좋다고 해서 뭐 치앙마이가 30도. 치앙마이면은 베트남 보니까 날씨가 치앙마이가 30도, 베트남이 30, 다낭이 35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더워. 더위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가 엄청 더울 때 거기서 38도, 체감온도 42도 빚다가 요즘 치앙마이 날씨가 좋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다낭으로 왔습니다. 다낭이 오늘 35도, 체감온도 38도,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위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비가 태양을 피하고 싶은 그런 노래겠는데 반대로 태양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더워서 죽을 수 있는데 더워서 죽으려고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다낭을 처음 왔습니다. 다낭이 하노이와 호치민만 갔고 다낭은 처음 왔는데 다낭에 대한 느낌은 되게 그 호치민에서는 막 그 매연이랑 하노이 처음 내렸을 때 매연이나 이런 거 막 너무 막 좀 그런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낭 오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더운 거 빼고는 뭐 화창하고 좀 청결한 느낌? 사실 여러분들 호치민이나 하노이만 갔다가 풍경이처럼 다낭에 처음 오시면은 다낭이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하노이, 하노이에서 우리 풍경이가 시클로 5,000원짜리 5만원 주고 타고 없지는 않지만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네. 호치민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택시도 못 타고 그랩 탔는데 여기서는 택시 탔습니다. 저기 택시에 미특이 딱 바로 틀고 깔끔합니다. 도시도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오는 다낭. 다낭은 산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낭 주변에 호이안이라든지 바나힐이라든지 꽤나 볼거리도 풍성하고 여기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해산물도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의외로 맛집이 많습니다. 제가 요번 여행 동안에 맛집도 오, 네. 제가 소개를 할 것이고 베트남 하면 이발소 아니겠습니까? 이발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아니 두 번, 좋으면 두 번, 세 번 갈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갈 수 있고 다낭 하면 또 카지노가 유명합니다. 여기서 카지노도 한국 분들이 한번 카지노 재미삼아 했다가 폐가 망신하신 분들도 더러 계신데 돈 잃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을 때 재미로 하시고 그리고 다낭이 일단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보는 것처럼 오토바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베트남을 해가지고 번역기 돌렸는데 우리 풍경이 말로는 너희는 끝났어 이렇게 말했어요. 첫 문장이 너희는 끝났어로 시작했어. 풍경이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기 다 틀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직도 구글 번역기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번역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거였어요. 마사지 내려다줄게. 제가 한국에서 한강이 보이는 서울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던 최근에 더욱더 불가능해져 가지고 아무튼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아파트를 사진 않고 빌려서라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쪽이 잘 나오고 이쪽이 있구나. 구분이 돼 있어. 북부에는 하노이가 있고 중부에는 다낭이 있어. 그리고 남부에는 호치민이 있죠. 되게 큰 도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베트남이 세로로 엄청 길잖아. 길다 보니까 각각의 도시가 다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노이 같은 경우는 중국 문화권을 중국의 문화를 유입해가 중국에 가깝지 유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낭만 해도 옛날에 참파족이라는 참파 그렇죠. 왕국이 있던 곳이니까 또 하노이하고는 또 달라. 다낭 쪽이 참파고 위에가 비에 쪽인가요? 제일 위에가 비에 쪽이, 그러니까 베트남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 제일 위에 비에 쪽이 중국에서 넘어온 민족이란 말이야. 네, 그렇죠. 걔네들이 어이구야 이거 뭐 오토바이 말하니까 바로 그냥 우리 언니 용감합니다.
차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아무튼 비에 쪽이 그 참파 왕국부터 남쪽으로 서서히 정복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현재 호치민은 지금 캄보디아 지금의 캄보디아 그 민족들 살고 있었는데. 크메르주 살고 있었는데 거기 크메르족의 땅이었는데 그거 좀 땅 좀 살게 해줘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살았거든. 그러고 나서 야 그거 우리 땅이다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갈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게 현재 호치민 쪽이라고. 각각의 도시가 문화가 달라. 그리고 민족도 어떻게 하면 다르고 그 역사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지역색들이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 섞여있긴 하지만 나는 그 걱정이네.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계속 왼쪽만 몰다가 이 오른쪽으로 또 바뀌었네. 내가 옛날에 묵었던 여기 소피아 저기 오토바이 렌터샵. 되게 너무 싸니까 막 불안해. 15만 동 써있는 것 같은데. 네. Right? Right? 티켓? One more? 티켓? One more? 오케이. Okay. 티켓이 뭐냐면은 그 사용료. 처음에 배트가 오면 여러분들 멘붕 옵니다. 여기 맞나? 여기 안 잡았어. 오케이.